네, 이 앞에 보이시죠? 인류의 칭찬 역사와 그 위대성.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은 결국 칭찬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마지막은 결론은 첫째 날도 보시게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게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게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게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보시게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 창조한 그 자연과 모든 것이 동식물 마지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칭찬이 없었으면 그 창조는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마디가 그 창조를 완성해주는 마지막 화룡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창조된 6일 동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극칭찬을 하셨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자화자찬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칭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자화자찬에 대해서 오히려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다고 칭찬했다고 말은 하지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자화자찬이라는 생각도 뭐 거의 못했겠죠. 창조주께서는 열등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화자찬 할 수 있고 거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건강한 사람, 상처를 입었더라도 치유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은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화자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여러모로 그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는 칭찬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와도 그렇지, 아담과 하와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시는 순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최고의 극칭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도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만든 데는 정말 칭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갑을 칭찬법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와 첫 번째 만남에서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흔들리는 갈대 시몬을 향하여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칭찬은 예언적 칭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칭찬했는데 결국 3년 후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계 유황 선생님은
훈몽이란 곳에서 대찬승 달초 크게 칭찬한 것이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 낫다. 우리 자녀교육에서도 진짜 사랑의 교육은 회초리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2급 기수는 채찍으로 말을 다루고 1급 기수는 채찍과 당근으로 말을 다루고 그러나 특급 기수는 당근만으로 명말을 만든다. 예, 일개 말을 교육하는데도 그런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 자녀를 기르는데 교육하는데 내 제자를 만드는데 어찌 하수처럼 2급 기수처럼 1급 기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특급 기수해야 되겠죠. 괴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모습대로 칭찬하면 지금부터 못하게 되고 잠재력대로 칭찬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바벤마족은 잘못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서 2박 3일 동안, 때론 3박 4일 동안 오직 칭찬만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네요. 그러면 칭찬 3일 동안 칭찬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칭찬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김기현 박사 칭찬은 칭찬이 엄마 밥보다 위대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밥을 굶은 때도 많았고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150원 육성회비가 없어서 학교를 초등학교를 끝까지 못 다녔지만 주변 많은 어르신들의 칭찬이 있어서 그 칭찬이 엄마 아빠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의 세계 최초 칭찬 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칭찬이 주식이고 밥은 간식입니다. 이제 간식만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꼭 주식을 잊지 않고 매일 매끼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자화자찬 자기암시 칭찬으로 드시고 다른 사람을 매일 칭찬해서 주변 사람들을 칭찬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큰 역사를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찬대학교 TV 김기현 박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획기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010-8782-7962가 칭찬대학교 총장 김기현 박사의 전화번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